이번 시간에는 142쪽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귀는 이제 청각이죠. 청각. 우리가 앞에서는 눈, 시각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귀, 청각, 청각, 귀의 구조와 기능.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생명과학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죠. 생명과학은 구조. 구조는 뭐냐면 모양 그리고 명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명칭, 얘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기능은 이 모양과 명칭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그리고 소리를 듣기까지의 과정.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시각에서는 구조와 기능 그리고 시각 앞 단원에서는 귀의 구조, 앞 단원에서는 눈의 구조와 기능을 먼저 이제 학습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귀에서도 첫 번째로는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리를 듣기까지의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에서는 특별히 또 하나를 알아놔야 됩니다. 평형감각 담당하는 귀의 구조와 기능 어디인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귀, 청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과서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 자, 얇은 종이를 손에 대고 종이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내면 종이의 떨림이 손에 느껴진다. 이 현상은 소리가 공기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곳 우주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는 귀를 통해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감각을 청각이라고 한다. 청각, 소리 듣는 것. 자, 그러면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밑에서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귓바퀴.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 외이도로 전달한다. 귓바퀴는 뭐냐면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얘가 귓바퀴예요. 그래서 토끼 귀가 되게 크죠. 이 귀가 크면 클수록 소리를 잘 모으겠죠.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소리를 잘 듣고 이제 도망가려고 이 귀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를 모아. 다음 외이도. 외이도는 그냥 소리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귓구멍. 우리가 귀우비게 면봉으로다가 귓구멍을 막 쓰시죠. 이 외이도는 바로 이 귓구멍을 말합니다. 여기 귓구멍. 이 외이도. 귓구멍. 별거 아니에요. 다음.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고막. 고막은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 마치 북 같은 거예요. 북. 공기를 통해서 음파, 소리가 전달되어 오면 이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둥둥둥 진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봉으로다가 여러분들 면봉으로 귓구멍에 끝까지 넣어 보셨나요? 끝까지 계속 쑥 넣으면은 무엇인가가 막에 닿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막이에요. 근데 끝까지 안 넣었죠. 아파서. 넣지 마세요. 다음, 귓속뼈. 귓속뼈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킵니다. 증폭. 그 다음에 달팽이관. 소리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청각샘포가 분포, 달팽이처럼 생겼죠. 이렇게 달팽이처럼. 그래서 달팽이관. 그 다음 청각신경, 얘는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 자, 지금 세 개를 빼고 나머지만 했는데, 이 세 개, 먼저 한 게 뭐냐면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어디? 귀파키에서 소리를 모은 다음에 외이도를 통해서 안으로 전달이 돼서 고막을 울려줍니다. 고막을 울려준 다음에 얘는 귓속뼈에서 4번 증폭이 돼서 어디로 가느냐? 5번 달팽이관으로 갑니다. 달팽이관에서 청각세포가 이제 그 신호를 받아들인 다음에 6번 청각신경을 통해 어디로 간다? 뇌로 전달한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소리를 듣는 과정.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반고리관. 반고리관은 보면 이렇게 고리처럼 생겼죠. 고리 반고리관. 몸이 회전하는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막 돌면, 돌았다가 딱 멈추면은 어지러워서 쓰러지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고리관이에요. 몸이 회전하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 전정기관. 몸이 기울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는 것, 바로 기울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 전정기관. 그래서 이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을 합쳐서 평형감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해요. 다음 귀인두관. 이 귀인두관은 뭐냐면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각계 조절한다.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막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높은 산을 오를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 경험해 본 적 있죠. 또는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귀인두관에서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귀인두관이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아니 이게 아니라 소리를 듣는 과정 여기 안에 놓은 게 있죠. 자, 읽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귀는 소리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으로 그림 4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귓바퀴에 모아진 소리는, 자, 소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되죠? 소리가 제일 먼저 귓바퀴에 모아집니다. 1번 귓바퀴에 모아지고, 그 다음 외이도를 지나, 두 번째 외이도를 지나, 세 번째 고막을 진동시키고 귓속뼈에서 증폭이 되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달팽이관으로 갑니다. 4, 5. 달팽이관은 뭐가 있냐면 청각 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관 내에서 어디로 가느냐? 청각신경. 6. 그 다음에 뇌로 전달. 7. 이렇게 소리가 전달됩니다. 자,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을 이제 이 그림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보면, 소리가 들어와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 모아져서 안으로 들어와서 고막을 통해서 청각 귓속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처음 배우니까 어렵죠. 외워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첫째 줄, 회전하는 놀이 기구를 타면 몸이 회전하는 느낌을 받고 좁은 평균대 위를 걸을 때 몸이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와 같이 눈으로 보지 않고도 몸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평형 감각이라고 한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몸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지는 것 합쳐서 평형감각. 회전하는 것은 단골이관 그리고 기울어지는 것 전정기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평형감각, 즉 평형감각은 반골이관 더하기 전정기관. 뭐 시험에서는 사실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골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골이. 그래서 골이 같이 생긴 게 반골이관이에요. 반골이관. 단만 골이로 이렇게 돼 있죠. 고리처럼. 그리고 전정기관은 여기 사이. 자, 귀는 청각뿐 아니라 평형감각도 담당한다. 반골이관은 몸의 회전을 감지하고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한다.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한다. 중요합니다. 반골이관과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면 우리는 몸의 회전과 기울기를 감지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몸의 균형 유지. 자, 중요합니다. 중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귀에서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부위는 어디인가? 어디죠?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2번. 몸이 회전하는 자극은 어디? 그리고 몸이 기울어진 자극은 어디?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시각 배울 때 시각세포 어디에 있다고 했죠? 어디? 여긴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거 물어보잖아요. 시각세포는 어디? 청각세포는 어디? 계속 시험에 나오죠. 지금 떠오르지 않으면 앞에 펴보고 다시 한번 여기 뭔지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검사하겠습니다. 시각세포는 어디에 있고 청각세포는 어디에 있나?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